안 먹었어? 생선 좀 더 먹어. 그래. 너 애기 때 맨날 하면 생선 줬잖아. 그래, 너 생선 먹었나 울음소리가 들렸어. 형만 죽겠다. 왜? 형은 엄마가 계속 계속 크게 만들어서 이게 제일 큰 거 같아. 지금의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하는 이게 역사야. 이게 역사야. 대한민국 실제 이거 제 사람 뼈래 이게. 엥 담벼라 핑핑핑핑. 어, 다 꺾어졌네. 만주발 반달려라 감개토대와 고려 백지 신라 있을 때 탐나가 있잖아. 그치? 탐나라는 우리나라 탐나라 선이야. 약간 떠 있잖아. 그러면서도 활 정관이야. 허리띠하고 왕 이걸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야 그. 야, 이 기사야 뭐야? 이렇게 허벅지 허벅지 그냥 다 줄지도 몰라. 탈출 빨리 탈출 할 수 있다. 부활은 밀어요. 에너지 느껴봐. 철방을 두 번 맞춰 주는 거 알지? 굉장. 아, 맞았어. 형 한 번 맞았어. 아. 아빠. 꼬마, 꼬마도 한 번 맞았어. 꼬마도 맞았어. 아빠 한 방 맞았어. 자. 아빠 귀가 아파. 내가 왜 귀가 아픈지 알겠어. 시끄러워. 옆에서 이렇게 많다. 구성체 아저씨. 옛날에 엄마랑 아빠랑 처음 만났어요. 여기 맨날 걸어 다녔어. 데이트. 얘기해 주십시오. 야, 2시 뜨면은 힘들어요. 끝. 그렇군요.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지하철 타고 다리 아프고. 눈 좀 떠. 졸립니까? 볼 데도 없고. 볼 데 없습니까? 네. 그래도 뭐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그래도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은 떡볶이입니다. 서울 투어는 떡볶이. 시골이 좋아. 우리 집 바로 구르는 게 제일 재밌어. 구르지 못해서 제일 힘든가요? 네. 어제 그 DDP 서울 DDP에서 한 20바퀴 이상 회전을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TV에서 나온 거? 그거 저거 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오랜만에 서울 토박이 시기인데 이 제주에서 좀 살다가 오셨는데 도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보였습니까? 뭐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 있었습니까? 박물관을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가격, 그리고 너무 다 가격도 저렴한데 무료인데도 있는데 퀄리티가 엄청난 것 같아요. 동남아를 한 4년 다녔는데 와, 대한민국이 엄청 디테일이 있어. 내 굴루기 쇼는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재밌었어. 나. 어디서? 어? 일단 풀어. 벽 잡고 걸어, 벽 잡고. 걷는 것부터 중요해. 앞으로 넘어져야 돼, 뒤로 넘어지면 안 돼, 앞으로. 저 구석으로 가, 구석으로. 좋아, 좋아, 그치? 아! 좋아, 좋아, 좋아. 살, 살, 살. 진방이 탈만해. 태워줘. 한번 탈래? 응. 아, 빨리. 빨리 타. 다리가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쪼셨다, 쪼셨다. 물 줄까? 자, 준비. 하나, 둘, 출발! 아! 오. 오! 브레이크! 어, 성공! 안 넘었어! 오! 멋졌어. 말인데. 애썼어. 서울에 살래? 맞아. 정부 수립. 뭐야, 알았어? 눈물 같아. 전국에 제일 좋은 도서관. 선이야, 영생을 얻는 법을 알려줄게. 항구적 생명. 자, 가자. 관통. 가는 길이야, 가는 길. 정신 같아. 지키나, 지키나. 뭐, 여기, 여기, 여기도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명동은 거의 동남아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도 의외로 웨스, 오늘, 웨스턴도 어, 많았어, 웨스턴. 오늘은 명동에서 일본 사람도 많이 봤어. 일본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 어, 파란불 켜지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 꽃마들 이렇게 말이 많아. 인라인을 안 타서 니네가 잘 감이 늦었던 건데 뭔가 했던 그 마음. 2만 47보 걸었습니다. 선생님, 닭가머니, 너 명동 이동에 살 때 토박이잖아. 어떻게 오빠가 더 잘 기억하니? 갔다 왔어. 바로 왔어. 어, 힘들어. 야, 방에서 하니까 저기, 이거 안 되냐? 아니, 잘 돼요. 빠져. 고맙습니다. 고마워. 자, 꼬마, 자, 형아, 자. 닭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한 2마리 시킬 거야. 맛봐.